최근 5년간 주택 가격이 연평균 4.6% 이상 상승하면서 과도한 가격 거품이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23%의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거래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하기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전국 200여 개 아파트 단지의 적정 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주택의 평균 35%의 가격 거품이 형성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 각각 과대평가됐다는 분석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동남권역의 가격 거품이 40%를, 서초구의 경우 50% 이상을 보였으며 경기 지역의 주택가격 거품은 58% 수준으로 전국에서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가격 거품이 형성된 원인은 서울 주요 지역의 고강도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경련은 거품 해소를 위해 원활한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